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시각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변함으로 인해서 특정 상태가, 특정 속성이 또는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의 경우도 그랬고, 코로나 분석을 할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 영화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시간에 따라서 뭐 관객의 수 또는 확진자의 수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분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사용하던 그래프가 있습니다. 시각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데이터를 분석하는데도 자, 시간에 따른 어떤 뭐 불법 주정차 현황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분석하게 될 텐데, 그럼 이런 시간에 따른 시각화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변화 또는 그 트렌드를 추적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값의 의미를 이제 시간의 전후 관계를 감안하면 값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데이터의 분류에 의하면 크게 분절형으로 시간 데이터를 우리가 시각화, 시간에 따른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고, 연속형으로 어떤 시간에 따른 시각화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시간에 대한 시각화를 하는 방법은 크게 막대 그래프, 누적 막대 그래프, 라인 그래프 이세 가지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계속 사용해 왔는데 언제 어떤 그래프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연도별 5대 범죄 현황, 이거는 이제 범죄를 총그총 범죄 수겠죠. 5대 범죄에 대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누적 막대 그래프라고 하면 그 막대 그래프의 어떤 그 값을 어떤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 그래서 누적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연도, 그 다음에 건수, 그 다음에 범죄의 유형, 3차원, 비록 2차원 그래프지만 이렇게 누적을 통해가지고 3차원까지도 우리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라인 그래프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월별로의 현황을 쭉 점을 찍어주고 이 점을 연결해준 그래프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연결성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5월, 그래서 4월과 5월 이때까지는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후에부터는 패턴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분절형이죠. 분절형. 월별 영화 관람객 추이. 물론 좀 전에 했던 월그 라인 그래프하고 이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중간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중간점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막대 그래프의 경우는 그 분절형 시간에 대한 시각화다, 그죠? 그래서 값들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이런 이제 막대 그래프를 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 축은 시간이 순서대로 정렬된 시간 시점이고, 이 세로 축은 크기와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막대 그래프의 경우는 이 값들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표시할 값의 수가 많은 경우 이 비교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2개월이 아니고 만약에 365일 일별로 만약에 영화 관람객 추이를 우리가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이 시각화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분절형으로 시간 시각화를 하는데, 값들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이런 막대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트렌드와 경향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누적 그래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대 그래프에서 한 차원을 더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X축은 연도, 그죠? 발생 건수, 그 다음에 범죄의 유형, 그죠? 범죄의 유형이죠.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어느 해에, 자, 특히 2012년도에는, 그죠? 이 폭력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일어났다. 그죠? 이 비교가 상대적으로 가능하죠. 물론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늘긴 늘었다라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적으로 했을 때는 한 차원의 값을 더 분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인 그래프는 말 그대로 현상의 추이. 그러니까 누적 그래프에서 이 바를 제거하고 이 월별로 발생한 값들을 선으로 직선으로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 공항 이용객 수, 월별 아이스크림 판매 건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라인 그래프로 이용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분포에 대한 시각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좀 전에 이제 뭐 막대 그래프, 누적 막대 그래프, 라인 그래프 이세 가지를 가지고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값의 크기를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뭐 X축의 구분 값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라인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한 차원 더 느리고자 하신다면 누적 그래프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포에 대한 시각화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포.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의 값이 100이라고 했을 때, 중심에서 어떤 값이 얼마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A는 이만큼 차지하고 B는 이만큼 차지하고 C는 얼마 차지하고 D는 얼마 차지하고 뭐 E는 얼마 하고 F는 얼마 하고 뭐 이렇게 이 비중 전체에서의 어떤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100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할때 시각화를 할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관점에서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분포 데이터는 부분을 전부 합치면 1 또는 이제 100이 되는 거죠. 1이나 100이나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라는 것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 전체에서 각 부분의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최대 최소 영향 요소를 도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분포 데이터의 특성상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체 분포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분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뭔가 하면 파이 차트입니다. 파이 차트. 좀 전에 보여드렸던 파이 차트 원이죠. 원에서 중심에서, 그죠? 그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 분포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도넛 차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이긴 한데 여기 중간이 비어 있어요. 도넛처럼 이렇게 중간에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가지고 분포를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시각화의 다른 방식이죠. 그 다음에 트리 맵이라는 것은 맵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공간을 가지고 전 사각형 상에 어떤 공간을 가지고 A 뭐 B 뭐 C 뭐 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아 A가 전체 부분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구나.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포에 대한 시각화를 할 때는 파이 차트, 도넛 차트, 그다음에 트리 맵 이거 세 가지를 주로 쓰신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뭐 제빵류 판매 비율 했을 때
비 오는 날에 판매되는 빵을 전체라고 봤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고로케가 58% 정도 판매가 되더라. 그래서 전체와 부분인데 모든 조각이 한번 100%가 되겠죠. 고로케가 상당히 많이 팔렸고, 피자의 빵이 37% 정도 팔린 거네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그 다음에 뭐 바게트, 식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조각의 각도는 데이터의 값을 전체 360도에 비례하는 각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이 그래프는, 원 그래프는 부분과 부분 간의 비율을 알아보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릴 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색깔에 따른. 이렇게. 보라색은 뭐, 피자빵. 이렇게 있고, 여기는 숫자만 있단 말이에요. 동상.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거를 이렇게 눈을 두번 움직여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치우고 그 내용을 바로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 파이 차트를 만드시면 이렇게 분리돼서 이게 범주와 이게 분리돼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여기로 집어넣은 거예요, 바로.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직관적이다.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성 요소를 제한하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와 퍼센티지를 포함하는 게 좋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중과 이 내용이죠. 이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보기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직관적이잖아요. 따로 여기에 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넣을 필요 없이. 자, 도넛 차트입니다. 도넛 차트는 좀 전에 거기 파이 차트에서 중간이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의 길이가 그 부분을 포함한다. 부분의 양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각의 길이로 표현된다. 면적이 아니라. 그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조각의 합은 전체가 100이다. 사실 이전에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의 그 그래프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단지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게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다? 뭐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리맵입니다. 트리맵인데 이거는 이제 영역 기반의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크기가 수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비율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비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각화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횟수 구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제 트리 기반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보면 23.5% 자주 경험한다. 23.5%. 그래 보면은 이렇게 어디 있나요? 지금 23.5%에 해당하는 게 가끔 경험, 자주 경험. 이건 좀 시각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주 경험 이렇게 여기 되는 거네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이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이 상황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트리맵.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시각화입니다. 관계에 대한 시각화. 자, 관계에 대한 시각화는 주로 우리가 많이 썼죠. 산점도를 이용을 했고, 또는 히스토그램, 또는 버블 차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알면 한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수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산점도라고 하면 이렇게 X축, Y축에 있고, 뭐,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이거에 산점도로
회계선을 물으면 이렇게 된다. 회계선 거래 가지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수치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수치의 변화에 예측할 수 있는 거 예측하는 데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점도를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절도와 폭력 간의 상관관계, 그죠? 그래서 절도 건수에 따른 폭력의 건수, 그죠? 그를 시각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수에 따른 폭력 건수를 매칭을 해서 관계를 파악해서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해당하는 값의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관 계수를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회귀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산점도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보여줄 때는 산점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점들이 오른쪽 위로 상승하는 추세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그 다음에 점이 오른쪽 아래로 하강 추세다.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점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의 배치에 있어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패턴이 보이지 않고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모여있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떤 점과 점 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전혀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상황도 알수 있고, 패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랍니다. 특히 이제 이 데이터 포인트가 많을 때 유용하겠죠. 그죠? 데이터 포인트가 많을 때는 이런 점을 찍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상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블 차트입니다. 버블 차트는 어떤 세 가지 상관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변수 두 개에다가 크기에 대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X축은 이 폭력의 피해 경험 비율이고, Y축은 가해 경험 비율인데, 지금 그 피해도 없고 가해도 없는 경우에는 양부모 사이에서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그죠? 많은 비율이 높잖아요. 경우에는 대부분 한부모 조선의 경우가 있고, 9세와 11세 사이에 많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대도시에서 주로 일어나더라. 이런 이제 패턴이 생기고, 가해 경험이 이제 적은 경우에 주로 여자아이들의 그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버블의 크기는 여기서 이제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인 거죠. 주로 피해 경험이 많다, 약간 많다라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중소도시에서는 이렇게 또 피해보다는 가해 경험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좀 재미있는 해석이 되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원, 세 가지 요소로 상관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의 어떤 그냥 비율만 나오는데, 이것을 한 차원, 다른 차원에서 성별로 뭐 다양한 요소로 이거를 표현을 하고, 거기에다가 크기를 표현해서, 그죠? 관계를 우리가 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은 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자, 평균값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점진적인 감소 모양을 보이는 뭐 종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급을 가로축에, 도수를 세로축에 나타내고,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의 길이 또는 도수를 세로의 길이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뭐 이거는 히스토그램은 많이 쓰던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뭐이 지금 경찰서 그 관할 경찰서에서의 어떤 발생 건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습을 할때그 무단 횡단 데이터를 좀 이용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무단 횡단에서 우리가 이제 버블 차트를 이용할 겁니다. 버블 차트를. 그래서 관할 경찰을 X로 두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발생 건수를 보여주되 그 사상 건수를 우리가 사이즈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버블 차트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발생 건수가 지금 여기에 이쪽 지역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가 크죠. 그죠? 여기 좀 선이 좀 뜬데 어딘지 헷갈리네. 근데 그죠? 발생 건수가 자, 버블의 크기가 사상자 수가 많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그죠? 위치, 그다음에 발생 건수가 많을수록 높이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히스토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자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선택한 데이터의 사상자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고 다른 시각화들은 이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실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실습을 통해서 시각화를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저거 언론이나 언론 보도나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걸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도 있죠. 워드 클라우드 실습도 이렇게 할수 있고, 공간에 대한 시각화, 위치에 대한 시각화, 이런 것들도 이제 쭉 하나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로 이제 시각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아마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 시각화 나머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불법 수정차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